왓이즈는 스토리,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.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품을 내가 사야 되겠다 라는 느낌을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. 왓이즈 파트너 이제 별도 교육을 받으면서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길게 쭉 있으면은 그 구간별 체류 시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. 펀딩을 진행하시는 메이커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상위에 나와야 되는 메시지는 이 제품을 내가 사야 되겠다 라는 느낌을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. 아, 내가 이걸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는 느낌을 들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 신발 내가 사고 싶다 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려고 처음엔 했어요.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상업적이고 진부한 그런 메시지들만 계속 나와서 첫 두 스크롤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펀딩 페이지를 끝까지 읽고 싶게 만드는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펀딩 페이지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. 왓이즈는 스토리,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.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가장 높이 찍혔을 땐 4억이 넘게도 펀딩 금액을 모집을 했었는데 9천만 원 정도밖에 못한 펀딩이 있어요. 그때 스토리가 한번 바뀌었었거든요. 완전 색다르게 가보자 라고 해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요새 가장 핫한 그런 느낌으로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 펀딩에는 좀 힘을 잃지 않았나. 다시 앵콜 펀딩을 할 때 예전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조금만 리뉴얼을 해서 다시 해보자 라고 했더니 펀딩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. 예쁜 스토리보다는 정말 제품이 더 잘 부각되고 제품에 집중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지.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됐을 때 제품이 가진 정보라든지 이런 강점들이 충분히 잘 전달돼야 되고 가격까지 확인됐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잘 써진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항상 상단 인트로 부분에서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요약해서 임팩트 있게 이제 배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제품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충분하게 들어있으면은 괜찮다 판단을 하고 넘어가죠. 왓이즈 파트너 이제 별도 교육을 받으면서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길게 쭉 있으면은 그 구간별 체류 시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. 상단 인트로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파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펀딩가를 확인을 하러 간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. 그거를 꼭 레퍼런스 하세요. 저희가 펀딩 스토리를 쓸 때 그 기일까지 한 100번 정도 수정을 합니다. PD님, 에디터님 피드백을 주시면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고객들이 봤을 때 아, 내가 이 펀딩에 꼭 서포터가 되고 싶다 라는 느낌을 과연 받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.